자, 오늘의 식단입니다. 짬뽕이죠. 차돌 짬뽕입니다. 차돌은 지방이 굉장히 많죠. 자, 차돌 짬뽕을 시켰는데, 차돌 짬뽕에 있는 이 공깃밥은 제가 먹고, 이거는 친구 먹으면 되겠습니다. 자, 저는 닭가슴살 한 덩이를 돌렸고요. 중국집을 시켰는데, 여기서 먹을 게, 야, 양파 있습니다, 양파. 요건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사과. 집에 사과가 있어가지고 요거 같이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닭가슴살 같이 섭취하겠습니다. 사과도 먹고요. 누가 눈 감고 사과랑 양파랑 먹으면 똑같다 했습니다. 차돌 짬뽕 옆에 있지만 차이지 않습니다. 냄새 정도는 맡아도 되잖아요. 뭐 내가 아는 그 맛일 것 같습니다.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. 저는 먹던 거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. 헬스장에서 식단은 쌀밥, 그다음에 닭가슴살, 닭가슴살에 김치. 오래 딱 먹습니다. 시간 관계상 이 정도가 최선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체육관에서 딱 3끼 먹습니다. 이렇게 아침에 6시 한번, 4시 한번, 2시 한번 이렇게 먹고, 이제 저녁 가서 또 집에서 한번더 먹고. 아직까지는 할만한데 확실히 김치 없으면 먹기 힘듭니다. 김치가 다 했다. 예라이, 먹는 것만 봐도 밥맛이 뚝뚝 떨어지네요. 닭의 젤에 김치로 발라나갖고 보는 사람이 더 다이어트 되겠습니다. 자, 저녁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이 배달의 민족을 DB다가 굉장히 좋은 곳을 알겠습니다. 이렇게 달걀, 계란 후라이랑 이제 돼지고기 목살, 그다음에 이렇게 샐러드. 아, 샐러드 참 마음에 들어요. 딱 이제 구성이 좋습니다. 요렇게랑 이제 안에 쌀밥이 딱 들었어요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성입니다. 개인적으로 진짜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진짜 정말 맛있고요. 지금 기간에는 뭐요 정도 섭취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먹습니다. 뭐 나중에는 요것도 못 먹겠지만 지금은 요거라도 감사히 먹겠습니다. 이 하루의 낙입니다. 이거 먹는 순간이. 잘 먹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한식을 원래 좋아하긴 하는데 피자, 햄버거, 치킨 이런 것보다는 그냥 고기를 먹습니다. 고기를. 고기는 그래도 뭐라도 갖다 부으면은 이제 근육이라도 생성하지, 피자, 햄버거, 치킨 이런 거는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. 근한 달까지는 일반식도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빼고 있습니다. 야, 다이어트 한달좀 넘었습니다. 이제 쌀밥에서 바로 현미밥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먹고 있는 중입니다. 식사는 항상 같은 시간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제때 챙겨 먹는 게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도움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. 한달 정도 되니까 그새 뭐 얼굴에 살이 좀 빠져 보이네요. 근데 뭐 여전히 먹는 데는 별로 소질이 없는가, 참 맛대가리 없게 먹고 있습니다. 실제로 별 맛은 없습니다. 자, 오늘 저녁 식사 먹겠습니다. 오늘은 새우.
요런 배달하는 곳만 딱 골라가지고 딱 먹어보니까 다이어트가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네요. 뭐 일반식이라면 일반식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요게 일반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저 기준에서는 요렇게 일반식도 한 번씩 한다는 거. 그럼 새우가 굉장히 맛있어요. 아, 야채도 많고요. 맛있습니다. 이런 거 먹으면 행복지수가 올라가지. 음식을 먹을 때 행복지수는 확실히 나트륨과 당이랑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. 아무리 네가 맛있는 척을 해도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. 시청자들은 이거 뭐 여기 발라먹는 고추기름 같은데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. 아! 아이씨. 아직 다이어트가 덜 됐는가 꼬리를 떼물 생각을 했네요. 밥상머리에 붙은 거를 다시 먹을 거냐, 밥알을 그 설마 먹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다이어트 해보시면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. 꼬마 싹싹 긁어 먹는 게 맞습니다. 그냥 새우 그냥 껍질째 먹겠습니다. 아, 꼬리도 맛있네. 고소하이 체지기 체지기 체지기. 자, 다이어트 한 달차 인바디 측정해봤습니다. 몸무게는 한 4kg 빠졌고 체지방률도 뭐 3% 가까이 좀 날아갔는데 지금 한 13.7% 정도 나오네요. 일단 이때 몸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한 달 정도 쌀밥으로 다이어트 했을 때 조금 뭐 배 좀 들어가고 눈알이 좀 커진 것 같고 그새 머리카락도 좀 자랐네요. 아직까지는 좀 더 빼야 할 것 같고 하부 승모근이 조금 뚜렷해진 느낌이 듭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좀 더 감량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듣고 나입쇼. 안 좋나?